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6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1시 의장 접견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는 의장 접견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우원식 정책 세미나는 모두 19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는 김현정 의원실 주최로 ESG 노동 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요일 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등 주최로 민생의 혁신을 더하다 저출생 위기의 원인과 해법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목요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시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 운영하는 국회 최고의 과정 대한민국 미래전략과 리더십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회 도서관은 수요일 교제폭력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의 범위에 교제폭력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영국 등 주요국의 관련 입법례를 소개하는 월드 앤 러를 발간합니다. 입법조사처는 수요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 방안,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2회 주거공익 법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 이전 대상의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도록 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률안 총 154건, 결의안 2건 등 총 15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총 13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3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